2002년 한인 월드컵 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문장 하나가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꿈은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4강까지 갔죠. 그런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비슷한 문장 하나가 유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중꺾마라고 들어요. 중꺾마.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을 때에 그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붙인 거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그게 참 그 당시 2022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위로의 말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꺾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상하고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참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떻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영국의 락밴드 퀸이라는 락밴드가 있는데 그 락밴드의 노래 중에 Show Must Go 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쇼는 무조건 진행돼야 된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쇼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쇼는 어떻게 해요? 마무리가 돼야 돼요. 배우가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배우가 아무리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해도 어떻게 해요? 쇼는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 돈 주고 티켓 주고 사왔잖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을 줘야지. 마찬가지입니다. Show must go on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일은요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